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M&A 효과로 성장률이 높아질 걸로 기대되고 있는 MI텍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비혈관용 스텐트와 비뇨기과 세석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로서 주력 제품은 소화기 스텐트로서 3천여 가지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수작업 방법으로 독특한 구조와 고객 맞춤형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면서 유럽 일부 국가의 기업결합의 심사 승인이 지연됨에 따른 거래 종결일이 네, 올해 3월로 이제 3개월 연장되고 있고요. 유럽에서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시장 점유율이 50%대이고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이어서 양사 간의 M&A로 이 경쟁 제한에 대한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BSX는 MI텍의 지분 64%를 2,900억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M&A로 BSX의 기존 내시경 사업에 지금 임상 효과라던가 특성, 디자인 크기의 차별화가 있는 MI텍 스텐트가 추가되어서 포트폴리오의 보완 및 다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한 아시아 시장을 선점해서 이 동사가 이제 글로벌로 확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다이어트 스텐트, 생분해성 스텐트와 같은 신제품 R&D와 이 상용화 등의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10대 의료기기 기업 중에 하나인 BSX의 사업 분야는 심장 및 심혈관, 내시경, 비뇨기, 말초혈관, 신경 등이 있고요. 네, BSX가 이 비혈관 스텐트의 글로벌 시장 1위를 차지하면서 MI텍은 이제 2015년에 일본 법인에 비혈관 스텐트 공급을 시작했고요. 네, BSX 일본 법인약 매출이 2019년 90억 정도 수준에서 2021년에 160억까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M&A 효과로 인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지난 7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25%까지 되면서 앞으로 인수합병 효과로 인한 이 아시아, 유럽, 미국과 같은 전 지역의 매출 성장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이제 스텐트 외에 비주력 사업을 중단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스텐트 생산 설비에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되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지금 업계에서는 실적 추적과 함께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을 통한 1차 목표가는 12,000원이 적당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혁이었습니다.